국내 5대 은행과 국토부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국토부와 국내 5대 은행이 전세 사기 방지에 힘을 모으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심사할 때 담보대상주택의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을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와 은행,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4개 은행과 3월 23일 날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 먼저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번에 4개 은행이 더해지면서 총 5개 은행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18일 날 그때 발표했었죠. 1월 30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710여개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이렇게 4개 은행이 더해지면서 총 5개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보니까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제도 운영 및 시스템을 총괄하고요. 4개 은행, 이제 총 5개 은행이죠. 우리은행 포함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해당 담보대상 주택의 임차인 확정일자와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거고요. 한국부동산원은 이 국내 5개 은행에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해 줘야겠죠.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내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료에도 잘 나와있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의 문제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임차인이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대항력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집주인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임차인이 이사 들어오는 날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발생한 그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그러니까 임차인은 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가 잘 나와 있는데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만약 3월 23일 날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월 23일 날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전입신고까지 마쳤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그 다음날 0시부터.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 들어온 6월 23일 날 집주인인 임대인이 바로 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또는 근저당권이 등기가 되죠. 그러면 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효력은 당일날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0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누가 선순위냐면 그렇죠. 은행이 선순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심사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임차인의 담보 대상 주택의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여기에 임대차 기간이나 확정일자 받은 날짜 그리고 임대보증금 차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될까? 일단 기존에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는 만약에 시세가 10억짜리인 주택에 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7억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순위가 밀리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5억이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은행에서 이 LTV만 봅니다. 굳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은행이 선순위니까. 그래서 LTV가 70%인 지역에서는 그냥 7억을 다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 사업으로 이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감안해서 대출해 준다면 보증금까지 고려하니까 예전에는 7억을 대출해 줬는데 그 7억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시세 10억에서 후순위 보증금인 5억을 뺀 나머지 금액만 해주겠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5억으로 감소됩니다. 기존에 7억 신청해가지고 7억을 다 받았다면 집주인이 앞으로는 7억을 다 받지 못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5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범사업은 올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이 5월달에 개시하고 신한, 하나, NH농협은행은 7월달부터 개시할 계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범사업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못한다 라는 거죠.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보호를 해줍니다. 지금 예시 나온 대로 만약 기존처럼 시세 10억짜리의 집주인이 대출 7억을 신청했을 때 7억을 다 대출해줘 버리면 이 집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경매가 넘어간다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다 받지 못합니다. 은행이 다 가져가니까. 근데 이번 시범 사업으로 개선된 방법을 적용하면 만약 이 10억짜리 주택이 문제가 돼서 경매가 넘어가면 은행에 가져가는 건 5억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뭐 낙찰 금액이 6억이었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최소한 1억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조금의 임대 보증금이라도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임차인분들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임차인분들 중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선순위니까 1순위니까 이사 가시고 나서 전입신고까지만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하지만 이렇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니까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는 게 좀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시면 반드시 이사 가는 날짜에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까지 확실하게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대보증금, 본인의 전세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특약사항에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제가 크게 해서 읽어드리면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날짜는 임차인이 이사 간 날짜입니다. 해당 임차주택으로 이사해서 들어간 날짜를 말하겠죠. 이 날짜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주민등록부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라고 특약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시는 거죠. 왜 임대인은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이사가서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하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집주인은 담보권을 설정하지 말아라, 대출 받지 말라 라는 뜻인 거죠.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감을 강하게 부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임차인분들이 이사가서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임대보증금, 전세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이 내용을 빼자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집주인분들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도 대다수의 집주인분들은 동의해 주시니까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계약서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제 법무부에도 이 양식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 양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쌍방 계약이라면 이 계약서 가지고 계약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끼고 계약하신다면 공인중개사분에게 이 계약서를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토부와 국내 5대 은행이 전세 사기 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 임대보증금, 전세금은 임차인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임대보증금, 전세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